훈남정음 남궁민이 이별 후유증에 몸부림치고 있다. 삭. 1. SBS 훈남정음 이 방송됐다. 정음 황정음 우일. 방적인 통보로 이별 후 훈남 남궁민은 이별 전문가 육룡. 정문성의 차이면 바로 포기하나? 라고 물었다. 2. 배 육룡은 차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며 예를 제시했다. 그는 일단 잠수 이별이 있고 가끔 친구 보내는 대리. 이별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문자 이별이 있죠. 가장 가슴 아픈 건 눈앞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겁니다. 라고 설명했다. 예의를 갖춘 만큼 결심을 굳혔다는 의미. 라는 것 육룡은 그래서 그만큼 돌이키기 힘든 거든요. 라고 쓰게 말했다. 훈남은 정음에게 직접 이별 통보를 받았다. 이혜미 기자 gpai@tvr.report. co.kr/사진는 SBS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